안녕하세요. 골생기타의 골생입니다. 이번에 준비한 강의곡은 그룹사운드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이라는 곡입니다. 잔나비라는 그룹이 자신들을 표현할 때 그룹사운드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. 마치 60년대, 70년대 그런 레트로한 감성들을 잘 표현해주는 단어인 것 같은데요.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던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순정적인 내용의 가사, 추억을 돋게 하는 그런 가사의 내용 같습니다. 사운드 역시 참으로 레트로한 그런 감성을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요. 잘 보시고 본인 걸 만드시길 권해드릴게요.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자, 그럼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이 노래 키는 원키가 E플랫 키입니다. E플랫 키인데 우리는 편의상 3번 프렛에 카포를 끼시고 C키 진행으로 노래를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. 코드 보실게요. 첫 번째 코드입니다. C코드. 빨간색 칠해져 있는 건 베이스인 거 아시죠? 다음으로 C 메이저 7. 다음으로 C 메이저 7 슬래시 P. 네,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는 6번 줄을 뮤트 시킨다는 거예요. 1번 손가락을 살짝 들어서 이렇게 정면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약간 이 앞에 살 부분으로 눌러서 6번 줄을 살짝 대주시면 C 메이저 7 슬래시 B가 됩니다. 다음으로 C 7 슬래시 B 플랫입니다. 1번 손가락 이런 식으로 쳐주시는데요. 이때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는 6번 줄과 1번 줄이 뮤트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잡을 겁니다. 다음으로 D 마이너. 다음으로 D 마이너 7. 다음으로 D 마이너 9. 다음으로 D 마이너 메이저 7.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 D 마이너 메이저 7 슬래시 C 샵이거든요. 베이스를 C 샵으로 해줘라 라건데 이렇게 원래는 듣게 돼요. 굉장히 무리한 폼이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잡지 마시고요. 자, 2번 손가락으로 4번 줄을 살짝 대줘서 뮤트를 시켜주시는 거예요. 그럼 6번, 5번, 4번이 다 뮤트가 되게 됩니다. 그리고 쳐주시면 되는데요.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잡으시고 밑에 줄 3개만 연주하셔도 될 것 같아요. 다음으로 A 마이너. 다음으로 A 마이너 7. 다음으로 A 마이너 9. 다음으로 A 7. 다음으로 E 마이너. 다음으로 F. 다음으로 F 마이너. F 마이너 슬래시 G. 다음으로 F 메이저 7 슬래시 C. 다음으로 G. 다음으로 G 7. 다음으로 G 9 서스포. 지금부터 노래 진행을 한번 진행해 볼 건데요. 송풍은 다음과 같아요. A 파트 두 번 하시고 그 다음에 B 파트 그 다음에 인터루드 간주 8마디 한 이후에 다시 A 파트 B 파트 그리고 B 파트 한 번 더 하고 마지막 리프라이즈로 C 파트 세 번 하시고 노래가 끝나게 됩니다. 노래 진행은 굉장히 단촐하게 진행이 되어진 노래의 진행인 것 같습니다. 자, 먼저 A파트 진행을 보실 건데요. 중요한 포인트는 4분음표 4개가 나오는데 우리가 4분음표를 그냥 땅 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? 노래에 맞춰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예요. 다이내믹 레인지라고 하는데 진행을 할 때 좀 잔잔하게 진행을 하시면 노래에 맞춰서 진행이 될 것 같아요. 네, A파트 8마디 진행 보여드리겠습니다. 3, 4 한번 더 있죠? 2, 3, 4 그 다음 D 마이너. 내 모든 걸 죽어도 웃을 수 있었나. F 마이너 가고 자 여기서 중요해요. G 갔다가 F, E 마이너, D 마이너 네 박자 진행이 되어져요. 그 다음 A파트 진행이 한 번 더 나오는데요. 이번에는 앞에 했던 그 A파트와 조금 다르게 코드를 약간 세분화시켜서 진행이 되어지게 됩니다. 두 박자씩 코드 체인지가 되어지고 있어요. 그리고 한 가지 더 포인트는 8분음표 8개가 진행이 되어지는데 2박자 있죠. 딴딴딴 요 박자에 점이 찍혀있는 거는 스타카토를 이야기해요. 그래서 음을 끊어주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. 저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.
이해되셨나요? 네. 그 다음 박자는 쭉 풀어줍니다. 그러면은 A파트 8마디 진행 보여드리겠습니다. 3, 4. 그때 1 C 갔다가 슬래시 P A-7 그 다음에 A-9 A-7 다시 9 D-7 9 다시 D-7 D-9 F 가서 그 다음에 G F E-D-마이너 다음 진행은 B파트 진행이에요. 후렴구 코러스라고도 하는데요. 뜨거운 이 부분이네요. 자, 여기에서도 기본적으로는 두 박자씩 코드가 나오고 리듬은 똑같아요. 2에서 스타카토가 나와요. 진행 보여드리겠습니다. C, 4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 순 없지만 또 다시 찾아오나 누군가 위에서 남겨두었어 F-G 다음으로 인터루드 8마디 진행입니다. 기본적으로는 앞에 패턴과 유사한 패턴으로 진행이 되어져요. 특별한 설명보다는 진행 보여드리겠습니다. 3, 4 섹션 G, F, E마이너, D마이너 다음 진행은 다시 A파트와 B파트를 한 번 더 반복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B파트를 한 번 더 반복하고 그 다음에 C파트로 진행이 되어집니다. 여기서는 진행에서 리듬이 8분음표 2개 그리고 8분음표 하나 16분음표 2개 이걸 두 번 반복하시면 돼요. 다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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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. 총 3번 반복하고 마지막에 이미 조용히 사라지는 페이드아웃으로 노래가 끝나게 됩니다. 진행 천천히 보실게요. 3, 4 D마이너 메이저 7 F 메이저 7 C G7 C C 메이저 7 40p 눈이 부시던 그 순간들도 가슴 아픈 그대의 거짓말도 계속 리듬 똑같네요. C 갔다가 메이저 7 슬래시 B플랫 A7 D마이너 D마이너 메이저 7 요거를 한 번 더 반복하시면 돼요. 네, 여기까지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잔나비의 노래에 대한 강의 영상이 진행이 되어졌는데요. 악보를 잘 보시고 박자대로 항상 코드를 맞춰서 매칭시켜서 오른손 헛손질 잘 하시면서 연주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. 쉽다고 하면 다 쉽고요. 어렵다고 하면 다 어렵습니다. 충분히 기타 처음 잡으시는 분들도 코드 연습하신 이후에 본인 걸로 만드실 수 있는 곡이니까요. 잘 연주해 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. 강의 신청곡 있으시면 댓글 혹은 카페에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저는 굴쌤 기타의 굴쌤이었고요. 저는 다음 강의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